예, 국방부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어섰지만 정부 여당은 일벌백계로 사태를 바로잡는 대신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면서 어렵게 문을 연 국회 상황을 또다시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 목선 은폐 조작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 해군 이함대 사령부가 탄약고 인근에서 발견한 거동 수상자를 놓쳐놓고도 일주일간 사건을 은폐하고 엉뚱한 일반 병사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또 다른 은폐 조작을 저질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관련자들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해군 이함대에서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북한 목선 사건 당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온전히 책임을 물었다면 해군 이함대에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야당이 정당한 국정조사 요구마저 정치 공세로 치부하면서 사건 축소에 급급하니까 군의 기강이 이처럼 바닥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는 물론이고 민생입법, 경제토론회 등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면서 불과 회기 마감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이 아직까지도 합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뿐만 아니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서 당초 합의됐던 7월 18일 본회의 개최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추경안 처리와 민생 입법보다 정경두 지키기가 더 중요한 것인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정경두 지키기를 중단하고 원만한 국회 운영에 더 이상 찬물을 끼얹지 말기 바랍니다. 국정조사가 하기 싫다면 국회가 해임 건의안 표결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하는 해임 건의안 표결을 꼼수로 막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나온다면 국회는 또다시 파행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2일 양국 실무자 협의에서 우리나라를 수출 절차 우대 국가인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추가 조치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1,100여 종에 이르는 전략 물자를 일본에서 수입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전자산업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본이 장기간 준비 끝에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도 냉정을 잃지 말고 차분하게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치권은 물론 민간 차원의 외교 라인까지 총동원해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엉뚱하게도 안보 문제를 빌미로 삼는 만큼 미국 등 주변 국가의 압력도 조직해서 더 이상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목표는 오로지 우리 경제가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청와대가 앞장서서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는 달리 청와대의 반일 감정 자극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벌어진 정치 외교 문제는 21세기의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과 동학혁명군까지 이 무대에 등장시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냉정을 유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